아이콘에서 정말 특별한 촬영을 했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 그래도 우리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 우리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 다 같이 르세라핌의 하루를 기억해볼까? 우리의 여름을 기억하며 Our Summer.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르세라핌 채원, 윤진, 은채입니다. 저희가 방금 디아이콘 사진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곳에 왔는데요. 다들 오늘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와, 날씨가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스타일링도 너무 네. 좋았고 네, 다양한 컨셉을 잘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가장 좋았어요. 기억에 남았던 촬영이 뭐예요? 저는 첫 번째 그 자연 속에서 찍었던 거. 맞아요. 맞아. 둘이 유닛 촬영했잖아요. 맞아. 나비도 진짜 예쁘게 막 진짜로 사진에 진짜 걸리고 막 날아다니고 바람도 도와주고. 맞아요. 방금 저희가 말한 그 순간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 사진으로 표시가 있어요. 너무 잘 나왔다. 네,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뽑아 볼까요? 각자 하나요? 네. 저는 이거예요. 뭐예요? 봐봐요. 제가 잘 나왔어요. 가져가겠대요. 가져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 다이어리를 위해서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저는 알죠? 레전드. 저는요. 이렇게 은채랑 같이 찍은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요, 이거. 저는 이 착장이 제일, 이 스타일링이 제일 오늘 중에 마음에 들었어서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까지 골라봤잖아요. 네. 다들 오늘 뭐 할 것 같은지 어느 정도 눈치 챘나요? 일단 이게 있어요. 다이어리 같이 생긴 여기. 이미 말해버렸지만 제가. 네. 테이프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고. 다이어리. 우와, 이거는 뭐야? 귀엽다. 우와, 봉투도 있네. 지금 테이블 위를 보니까 뭔가 꾸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테이프도 있고. 이게 사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진행이죠, 이게? 네. 오늘 꿈입니다. 다이어리 네, 꿈이에요. 다꾸 할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정답이에요. 우와. 오늘 디아이콘의 하루가 담긴 사진을 골라서 이렇게 꾸미고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기록할 거예요, 저희. 맞아요. 네. 근데 이 사진으로 꾸미기 전에 이 앞 표지부터 일단 꾸며볼까요? 표지까지 좋아요. 꾸미는 거죠. 이 색이 너무 예뻐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나 진짜 꾸미는 거 못하는데. 평소에 다이어리 다꾸 같은 거 많이 해? 아니, 나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도 안 해. 아월 썸머를 푸른 수염에 안 해? 나 이렇게 꾸미기 전에 이 ASMR을 좋아해. 그러고 시작 안 해.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꾸미기보다. 빨리 꾸미세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나는 무슨 색깔일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썸머니까 그리고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런 좀 자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밈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초록색 괜찮은데? 나 초록색으로 해야지. 아, 진짜 따라생기. 어? 크레파스. 어, 이것도 괜찮은데? 크레파스 느낌. 왜 이래? 귀가 얇아진 거야. 파스네. 오랜만에 진짜 죽대 있게 언니가 하고 싶은 언니, 대로 해. 언니 다른 색으로 해. 다른 색으로 해. 내 맘대로야. 아월 썸머 썸머 그 다음에 오 좀 괜찮은데? 나도 그림 그려볼까? 채원 썸머. 응 그래 써봐. 채원 썸머. 예. 크레파스에 손을 만져볼까? 마음에 들어. 우리 아내도 꾸며야 된다는 사실. 그니까. 채원 썸머. 아월 썸머. 은채의 스타일기. Why Jen 썸머. Why Jen? Why Jen?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네. 채원 스타일기. 여기 근데 질문들이 시작. 있는데 아, 일단 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 오케이. 아, 네. 아, 허. 오케이. 오늘의 포토 퀸은
오늘 포토킨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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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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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여신. 오늘 굉장히 헤메 코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 어떻게 돼? 잘. 또 미안. 아무래도 오늘의 포토킨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 잘. 짜잔. 빨라. 아무래도. 제일 빨라. 나? 어 이 착상이 되게 착상이 되게 편안한데 심지어 바람도 불면서 이 살랑살랑 옷을 이렇게 날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저는 제니퍼를 골랐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살짝 수채화 뭔가 물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포토킨 홍은채 여러 개의 화살표와 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네. 어떻게 했죠? 이쁘! 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착장. 아, 어려운데? 전 답했습니다. 저는 이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보라색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귀마개 같은 특이한 액세서리를 처음 해봤는데 이게 되게 사진에 되게 예쁘게 나와서 몽환적이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기해서 그냥 물음표로 꾸며봤어요. 저는 저희 두 번째 착장을 골라봤습니다. 이때 전원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옷이 다 너무 예뻤어요. 다 요정들 같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 착장 근데 되게 평소에 입는 옷이랑은 되게 180도 다른 느낌이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연이랑 잘 어울렸어. 오늘의 TMI는? 이걸로 해야겠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이거 아이스크림. 이건가? 내 거. 이거. 짜잔. 오늘의 TMI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아까 촬영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블루베리 맛이었어요.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건강한 맛이었어요. 정말 블루베리. 저도 아이스크림 얘긴데요. 전 좀 달라요. TMI. 촬영 때 먹은 아이스크림이 딸기의 물탄 맛이었다. 오, 되게 건강한 맛이죠. 약간 밍밍하면서도 딸기의 물탄 맛이었습니다.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케이크 가지고 개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케이크가 먹진 않았는데 향만 맡아도 얼그레이인 게 너무 맛있어. 맞아. 맛있어 보였어. 다음! 그러면 다음 질문. 여름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사진은? 오, 이걸 해야겠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짜잔. 여름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사진.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귀여워. 저도 설명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 이 뒤에 배경들이 너무나 자연 그리고 여름이 느껴져서 골랐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름 같다. 완전 여름 같다. 진짜 여름인가 봐. 너무 시원한 덥더라, 아이스크림. 너무 덥더라. 오늘 여름인 걸 실감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네. 질문.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재밌다. 이거 닫고 재밌네. 닫고 재밌네. 디아이콘 르세라핌. 르세라핌. 너무 어려운데. 단체 사진으로 해야 되나?
귀여이코 렛사. 두 개 다 붙이. 우와.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 네오 네오 네오. 예. 슈팅게. Let's go. 저는 이 자연에서 찍은 촬영을 골랐는데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귀엽게 촬영도 했지만 디아이콘 촬영을 했을 때 이 자연에서 했던 촬영이 너무 인상에 깊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오호. 저는 짜잔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디아이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다른 착장의 사진을 두 개 다 붙였습니다. 디아이콘 아트 세라핀. 네, 저는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진을 골랐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은채처럼 일단 저희 첫 촬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야외 촬영 같이 찍었던 사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인 저까지 이제 다이어리를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멤버들 다들 어땠나요, 촬영이? 이때까지 촬영했던 거를 이 다꾸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라서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꾸민 사진들은 다 디아이콘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피어나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